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시사 문제가 항상 소란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시사 문제를 하면서 동시에 그동안 읽었던 책들 그리고 신간들 이런 걸 두루두루 이제 보면서, 제가 이제 원래 독서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책을 많이 쓴 작가이기 때문에 이제 좀 긴 시각을 갖고 책 읽기 코너를 하루에도 한 편, 두 편 정도 넣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이제 그걸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사기꾼들이 참 덕실덕실하는 그런 세상인데, 참 지금 나라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은 지도자들이 참 좀 똘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예. 지도자들이 좀 참 잘했으면 좋겠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온 지가 좀 오래된 책입니다만은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 미국의 영국의 아주 그 걸출한 역사학자이자 문필가인,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책을 못 쓸 겁니다. 폴 존슨. 예, 폴 존슨이, 폴 존슨 하게 되면은 모던 타임스나 기독교의 역사, 유대인의 역사, 걸출한 그런 문필가입니다. 예. 이분이 참 여러분들 인물은 인물인 것이 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당대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예, 정치인뿐만 아니고 유명인들을. 그 사람들을 다 총집대성해가지고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이렇게 짧게 그 양반에 대한 그런 인상을 정리한 가벼운 그런 수필집 같은 것이 여기 지금 소개되어 있는 위대하거나 사기꾼이거나 이런 책입니다. 오래된 책이지만 기억에 항상 남아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 존슨입니다. 영국의 아주 저명한 언론인이자 가장 대중적인 보수주의 역사학자. 젊은 날에는 이제 좌파 운동을 좀 했던 사람이고, 여기 이제 밑에 나오는 책들은 정말 금자탑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정말 잘 쓴 책들입니다. 모던 타임스, 기독교의 역사, 유대인의 역사, 지식인의 두 얼굴, 이런 책들도 참 잘 쓴 그런 책들이죠. 이렇게 읽기 좀 편하게, 뭐 예를 들면 맨 첫 번째 소개되는 인물이 그 독일의 전후에 전후 부흥을 주도했던 콘라트 아데나워, 히틀러 치하에서 쾰른 시장이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아마 서독을 방문했을 때 차관을 얻기 위해서 그 당시에도 아데나워 아마 총리가 집권하고 있었을 겁니다. 콘라드 아데나워. 예. 이렇게 해서 길지 않은 글입니다. 그런데 워낙 이 폴 존슨의 필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양반의 예리한 관찰을 통해서 한 인물에 대한 핵심을 그냥 딱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전달하는데 교훈이 참 많습니다. 예. 이제부터 나는 작가로서, 편집인으로서, 역사가로서, 방송인으로서, 강연자로 살아온 6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만난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려고 한다. 그게 사족 같은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사족 같은 게 전혀 없고 그냥 그 인물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글로 정리하고 또 필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이제 일반 독자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 이 지금 여러분의 말씀드린 위대하거나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인물들이 수십 명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그 중에서도 여러분에게 친숙하고 잘 알려진 마가렛 대처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렛 대처. 아주 걸출한 20세기를 대표하는 그런 보수주의 정치가 이렇게 하면은 될 수 있는 인물이 두 명이죠.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하고 그다음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입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데 물론 준비된 인물이 영웅이 되죠. 1979년도에 전후에 이런 복지국가로 강행했던 그런 영국이 1978년 79년 정도 되면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때 여러분들 미국을 재건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마가렛 대처였습니다. 이 나와 같은 해에 옥스포드에 입학했는데 당시 대처는 소멀빈 칼리지에서도 똑똑하고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여학생이었다. 내가 다니던 모델린 칼리지에서는 소문이 나빴던 보수주의 클럽 사람들과 어울렸다. 273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폴 존슨 작가는 젊은 날 좌익 운동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전향해가지고 우파 농객으로 이제 입신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품성은 잘 바뀌지가 않죠. 짧은 문장이지만 옥스포드에 다닐 때 똑똑하고 부지런한 여학생이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품성, 특성은 세월을 넘어서 하나도 바뀌지 않는 거죠. 사람이 안 바뀝니다. 젊은 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도 여러 인물을 다루는 평전을 이렇게 써보게 되면은 젊은 날을 상당히 깊숙이 들여다보는 것이 젊은 날의 어떤 인간의 특성이나 구조 같은 경우는 노년까지 상당히 안 바뀝니다. 털을 잘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마가렛 대처를 좋아하고 존경했다. 오랜 인연을 갖고 있는 거죠. 폴 존슨이. 1940년에 처칠이 그랬듯이 말이다. 마가렛 대처 역시 이 나라의 구원자가 되리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나라를 구했다. 대한민국의 구원자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내보내는 겁니다. 시사 문제는 너무나 소란스럽고 너무나 단기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루지만 좀 보시는 분들이 적더라도 참 역사 속에서 세월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을 다룬 내용을 함께 좀 내보내는 게 좋겠다.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것도 우리나라를 좀 구해 주라는 거죠. 대처의 문제는 항상 심각했다는 것이다. 이것도 안 바뀝니다. 평소.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뭐 제가 해석하기로는 영어 표현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나치게 진지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연설이 아니라 강의를 하려 들었고 거의 모든 단어를 강조하느라 말이 처졌다. 하지만 그는 타고난 학생이었다. 잘 배우고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절대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었거니와 똑똑했다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일 뿐더라. 때로는 과방에서 작은 공책을 꺼내 메모까지 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메모를 해서 잡다한 상대방이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가렛 대처는 어린 시절부터 자파상을 하는 부모로부터 자립자존이라는 아주 건강한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무장하고 거기서 뭡니까 잘 배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재임 기간 동안에 걸출한 그런 업적을 남기는 겁니다. 절대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똑똑했다는 겁니다. 스마트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스마트한 부분이라는 것은
부분이고 그 스마트한 부분은 장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는 여러분들 그 스마트한 장식을 걸 수가 있는 기둥 같은 것이 있어야 그게 여러분 신념이고 그 양반의 인생관이고 가치관이고 선악관이고 세계관인 거죠. 그 부분을 폴 존스는 언급 안 했지만 저는 대체가 진지했고 항상 배움에 열심이었고 항상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배워서 자기화하는데 뛰어난 학생이었다. 이렇게 폴 존슨의 평가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한 번은 그녀에게 이런 말을 해 주었다. 정부는 수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합니다. 하지만 세 가지 일은 반드시 정부가 해야 됩니다.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는 대외 방어, 안보, 내부 질서, 정직한 통화 운용입니다. 정부는 바로 세 가지의 관심과 에너지와 자원의 대부분을 써야 됩니다. 물론 현실에서 정부는 많은 일을 합니다만은 정부가 다른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세 가지 필수 과제는 그만큼 소홀해질 것입니다. 세 가지가 전부 타격을 받겠지만 더 큰 타격을 받는 것은 통화 가치의 하락, 다시 말해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폴 존슨이 마가렛 대처와 이런 놔두는 대화 중에 한 대목인데 이런 견해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 폴 존슨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마가렛 대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란 것이 치안과 안보를 유지하고 내부의 규율을 정립하고 정직한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가장 기초다. 이거를 이런 뭐 보수주의 철학의 기본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돈 풀어가 나라를 살리겠다. 임금 주도 성장 이렇게 정신 나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폴 존슨이 참 대단한 역사학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좌파들이 많은데 이 폴 존슨은 진짜 얘가 반듯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대처 초기에 우리가 나눈 또 다른 대화를 소개하면 이렇다. 훌륭한 지도자를 가늠하는데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단순성. 더도 말고 딱 두세 가지의 크고 단순한 계획을 혼신을 다해 밀고 가야 됩니다. 둘째는 의지. 네 가지 중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앞서 말한 계획을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 계획들이 올바르다면 총리께서는 총리의 큰 계획들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 용기. 특히 그 계획들을 가로막는 저항이 물밀듯이 밀려올지라도 꺾이지 않는 용기입니다. 넷째는 대중에게 총리의 계획을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마가렛 대처가 당신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것에서는 다 로널드 레이건의 필적할 수준이었는데 마지막 부분 대중에게 자신의 생각을 설득하는 부분은 레이건에 당해낼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단순해야 되는 거죠. 국정 어젠다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어디에 주어져야 하는 것이 명쾌해야 되고 자기도 알고 국민들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어떤 종류의 저항이나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지도자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 치하에서 정립될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폴 존슨이 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지도자의 의지란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치하에서 그 문제가 해결될 의지가 없다는 건 뭐냐?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 문제가 상당 기간 동안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고 너무나 위험한 일인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그렇게 자기 문제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사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는 너무너무 위험한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대통령은 의지가 없는 겁니다. 네 가지 중 가장 중요한 특징이 단순하게 뭡니까? 국정의 어젠다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대를 만나는 아이디어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고
빅토르 위고가 남긴 검언에 나오는 이야기다. 마그레트 대치야말로 시대를 만난 지도자였다. 280쪽이 나오네. 사람도 그렇지만 지도자도 시대를 잘 만나야 되는 거죠. 좋은 시대를 만나야 되는데 시대의 조우란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참 좋은 시대를 만났는데 국가적인 영웅이 되고 예, 참 역사적 영웅이 될 수 있는 좋은 시대를 만났다는 이야기에서는 예, 본인이 전쟁을 치러 승리해야 될 적이 너무나 거대한 악이라는 겁니다. 그냥 사악함도 크기가 작은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악과 여러분들 조우를 해서 승리할 수 있는 영국병이라는 엄청난 여러분들 그런 악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렛 대처가 빛이 난 겁니다. 그런 시대에 큰 그런 기회를 잡는다는 것도 한 인물의 일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충분히 그런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악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자기 이름을 영원히 남길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 민족과 국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끔 제가 이런 지금 읽고 있거나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서 정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도자나 시민들에게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훌륭한 지도자라는 이야기를 그냥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수만 가지 해야 될 일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자기가 공략해야 될 그런 관역과 목표를 단순하게 정리하고 그걸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하는 불굴의 의지를 가질 때 그때 이런 다 사업가도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고 개인도 자기 일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만 지도자와 차이는 예, 다루는 대상이 국가적 사안이냐 개인적 사안이냐 그것만 차이가 있겠죠. 폴 존슨의 아주 예리한 그런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는데 자 여러분 시사 문제만 보시다가 이렇게 머리를 좀 청명하게 하는 그런 책 읽기 시간도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선거가 엉망진창이었지 않습니까? 그 선거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가를 다룬 책이 도둑놈들 사건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가 어떻게 엉망진창이었나 이게 5월 30일에 선을 보인 도둑놈들 5권 2020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입니다. 여러분께서 선거를 바로 세우는 것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그런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